미니밴 카니발은 대체할 차량이 없다 보니 국내 미니밴 시장에서 독주하는 차량이죠. 사실상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차량이 있는데 대형 SUV 팰리세이드도 기아 모아비가 있지만 그 역할이 좀 다르다 보니 대형 SUV 시장을 혼자 독점하고 있어요. 2018년도에 출시가 되었으니 당연히 페이스리프트가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달라질 7가지 기능을 함께 예상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연복구름입니다. 올해가 시작된 지 정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6월이네요. 다음 달이면 올해의 절반이 지나가야 되는데 참 세월이 정말 빠르네요. 저희 부모님이 가끔 이런 말씀하시는데 세월은 나이만큼 빠르게 지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금 20대죠. 20km의 속도로 잘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농담이고요. 빨리 지나가는 세월 후회 없이 보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대차 그룹에 있는 현대차와 기아의 경우 작년부터 정말 많은 신차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도 많은 신차가 출시가 되었죠. 굵직한 차량을 보면 우선 전기차 2종이 출시가 되었죠. 현대차는 아이오닉5, 기아는 EV6로 순수 전기차 플랫폼으로 제작하고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대는 14년 만에 가장 큰 사이즈의 차량인 스타리아를 선보였죠. 기아는 이름까지 변경한 K8, K8을 최근에 선보였고요. 그리고 스포티지까지 공개했습니다. 이 밖에도 페이스리프트나 해외 전략형 차량까지 포함한다면 대략 10여 종이 될 것 같은데요. 여러 번 보여드렸던 현대차의 공식 자료인데 그동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진 못했어요. SUV, 세단, 제네시스 차량, 친환경 차량까지 친절하게 나눠져 있는데 이건 기회가 된다면 하나씩 체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출시될 SUV 중에서 가장 많이 기다리는 팰리세이드가 공식 확인이 되었죠. 우선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를 알기 위해서는 판매량부터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국내에서 잘 팔리는 건 이미 알고 계실 것 같고 미국 판매량을 보면 월 8,000대부터 9,000대 정도가 최근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작년에 8만 대를 미국 시장에서 판매했는데 올해는 아마도 10만 대 이상을 판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마디로 국내와 해외 모두에서 잘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입장에선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없는 차량이 바로 팰리세이드죠. 국내로 본다면 그랜저와 비슷한 상황인데요. 그랜저도 워낙 잘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풀체인지를 미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근 완전히 풀체인지가 된 KAC 출시가 되었지만 그랜저 입장에선 약간의 긴장뿐 여전히 판매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예정대로 풀체인지가 될 것 같네요. 팰리세이드는 2018년 12월에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3년이 되는 올해 하반기 말에 출시를 예상하는 기사가 많죠. 하지만 오래 기다리신 분들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팰리세이드 역시 예정대로 2022년도에 출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7가지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을 간략하게 알려드리면 안전사양과 편의사항이 최신 차량 수준으로 변경이 됩니다. 막내 소형 SUV도 10인치급 디스플레이가 적용되고 있죠. 세월이 무색한 것인지 대형 차량인 팰리세이드는 여전히 10인치죠. 최근 공개된 스포티지는 중형급도 아닌 준중형급 차량인데 무려 12.3인치의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죠. 따라서 현대차 플래그십 SUV 팰리세이드 페이스 리프트에서는 12.3인치의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닌 확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네요. 팰리세이드는 정말 커다란 차량이죠. 좁은 주차장에서 차량을 편리하게 앞으로 넣고 뒤로 뺄 수 있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와 같은 기능이 새롭게 제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마트키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작동할 수 있는데 팰리세이드 오너분들의 공통적인 단점으로 말하는 부분이 주차를 하고 나서 2열의 승객이 내리기 힘들다고 말하죠. 이유는 사진을 보시면 팰리세이드의 전폭은 중형 SUV 극과는 전혀 다른데 거의 2m에 달합니다. 카니발처럼 좌우에 폭이 넓은 차량에서 주차 후에 내리기 힘든데 이런 불만으로 제 지인도 팰리세이드를 처분한 것을 최근에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럼 카니발도 불편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카니발은 2열 도어가 오토 슬라이딩 도어로 옆으로 스르륵 움직이면서 열리죠. 팰리세이드와 비교해보면 확실히 오르고 내리기가 편리하죠. 이런 이유 때문에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와 같은 기능이 새롭게 제공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현재 시점이라면 양산차 확정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와 같은 기능은 꼭 필요하니 제공해 주시면 좋겠네요. 가장 많이 기대하시는 외부 디자인의 변화는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 같네요. 3년 만에 변경이 되는 것이고 최근 페이스리프트가 적용되었던 차량을 보면 거의 신차 수준의 파격적인 변신을 했었죠. 그랜저가 그랬었고요. 산타페도 제법 큰
페이스리프트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는 큰 틀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 같은데요. 디자인이 변경되기 위해서 뭐 디자이너, 연구원, 관련 업체 담당자분들의 손을 거쳐야 하는데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해보고 있는데 풀 메이크업 수준이 아닌 화장을 조금 고친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 그릴 패턴이나 색상 그리고 헤드램프의 디자인 일부만 변경이 되는 소소한 변화로 예상이 되네요. 중소형급 차량과 달리 대형급 차량의 경우 디자인의 변경 수준을 소폭 적용하는 경우가 그동안도 많았죠. 따라서 대형급 차량인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도 역시 소소한 수준의 변화가 예상이 되네요. 페이스리프트는 공식이 있죠. 새로운 외장 컬러와 새로운 휠은 거의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외장 컬러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국내에서 제공되는 외장 컬러를 보면 총 6가지 색상이 제공되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색상인데요. 하지만 미국의 홈페이지를 보면 국내 없는 라군 실버 색상이 추가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제공되고 있는 어두운 느낌의 그라파이트 그레이 색상보다 훨씬 라이트하고 산뜻한 라군 실버가 제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라군 실버 색상은 밝은 낮에 또는 태양 아래에서 은은한 골드 색상의 감도는 외부의 조명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 보이는 카멜레온 같은 색상인데요. 페이스리프트에서는 새로운 색상으로 선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내의 경우 10인치로 커진 디스플레이와 함께 가장 큰 변화는 고급감을 높인 소재가 적용될 것 같은데요. 대형 SUV에서 꼭 필요한 요소이기도 하고요. 현대차의 플래그십 SUV인데 그동안 고급감 부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고급감 부분은 제휴사 입장에서는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이유가 되죠. 소비자 입장과는 상반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말이 나온 김에 팰리세이드의 가격을 보면 기본 모델이 3,573만원에서 시작이 되고 있죠. 기아의 대형 SUV인 모아비와 가격군을 비교해보면 1,200만원 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모아비는 후륜에 4륜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3.0 디젤 엔진에서 차이가 있지만 대형 SUV를 본다면 팰리세이드가 착한 가격이었죠. 물론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소비자께서는 가격이 인상되기를 기대하지 않겠지만 7인승 대형 SUV 중에서 글로벌에서 구입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SUV가 팰리세이드라는 점은 누구나 인정하실 것 같은데 이번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가격이 조금 인상될 것 같네요. 그래도 저는 소비자인이 착한 가격을 기대해 볼게요. 새로운 파워트레인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2.2 디젤과 3.8 가솔린 엔진인데 두 엔진은 어느 쪽을 선택해도 사실 조금 아쉬움이 있죠. 디젤은 시끄럽고 진동이 많고 패밀리가 이용하는 차량이라서 좀 아쉬운데요. 3.8 엔진은 조용하고 진동이 거의 없지만 연비와 세금이 부담이 되죠. 이런 이유 때문에 스마트 스트림 2.5 터보 가솔린과 카니발에 적용된 3.5 V6 엔진도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많이 기대하시는 하이브리드 엔진은 대형급 차량에서는 아쉽지만 당장은 기대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우선 적용된 사례가 없습니다. 신차가 아닌 이상 상품성 변경 버전인 페이스리프트에서 현대차 그룹이 제공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이죠. 단 카니발이 처음 출시가 될 때도 알려드렸었지만 2023년도 이후에 하이브리드 차량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팰리세이드도 하이브리드가 적용된다면 아마 그 이유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패밀리를 위한 좋은 기술도 예상이 되는데 후속 대화 기능과 후속 뷰 기능도 제공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이 기술은 최근에 스타리아에서 처음 적용된 기술이죠. 이렇게 애완견과 함께 이동할 때도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인포테인먼트 화면을 통해서 언제든지 후속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패밀리 SUV를 대표하는 팰리세이드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내년에 새롭게 출시될 SUV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내년까지 출시 기간이 많이 남아있죠? 여러분이 희망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현대차 관계자분들도 지금 시점이라면 부지런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참고하시고 반영할 것 같네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나저나 텔룰라이드는 언제 국내에 출시가 될까요? 끝!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신차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얻는 방법 아시죠? 새롭게 출시될 신차 소식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고요. 알림 설정을 하셔야 기다리지 않고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